르니버스 콘솔을 통해서 컨트랙트를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컨트랙트를 누르시면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나오고요. 그걸 클릭하시면 배포하실 수 있는 화면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컨트랙트 리소스랑 디플로이 매니지먼트가 있는데요. 컨트랙트 리소스는 지금 로컬에 있는 컨트랙트 파일 혹은 API 코드를 입력을 해서 이 콘솔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화면이고요. 디플로이 매니지먼트는 콘솔에 있는 컨트랙트 혹은 API 파일을 통해서 실제 사이드 체인에 컨트랙트를 배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컨트랙트 리소스를 클릭을 하셔서 Create Contract Resource를 누르시면은 파일이나 API 플러스 바이트 코드 형태로 로컬에 있는 컨트랙트를 콘솔에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랙트 네임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컨트랙트에 대한 설명을 입력하고요. 파일을 업로드를 해서 컨트랙트 파일을 테스트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네, 잠시 기다리시면 컨트랙트 리소스 란에 제 컨트랙트 테스트라는 컨트랙트가 배포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그 컨트랙트에 대한 그 소스 코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플로이 매니지먼트 탭으로 가서 여기에 어떤 인바이러먼트에 제 컨트랙트를 배포할 것인지 선택을 하고요. 컨트랙트 리소스에 있는 어떤 파일을 배포할 것인지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컨트랙트에 디플로이할 것을 선택을 하고 디플로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마지막에 이제 어떤 어드레스, 어떤 EOA를 활용할 것인지 선택을 하고 컨펌을 눌러주면 이렇게 배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배포가 완료되면은 아마 이 웨이트가 상태가 디플로이드로 바뀌시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을 해보시면은 컨트랙트 어드레스나 이 컨트랙트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상입니다.